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H공사의 양아들 김기환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청약 속보, 드디어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이야, 좋다. 자,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제1차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 중 하나죠.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갈 준비 되셨어요? 좋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먼저 국민임대주택 전체 일정 한번 쫙 보시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0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됐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요, 선순위, 후순위 청약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후에는요, 서류 심사를 거쳐서 11월 11일에 당첨자가 발표되고요, 늦어도 12월까지는 입주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순위와 후순위 조건은요, 소득과 청약 통장 납입 횟수 등에 따라 다른데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면적별 선순위 조건을 확인하셔야 내가 선순위인지 아니면 후순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때 방문 접수 시 신청하시는 단지에 따라서 접수일이 다르니까 반드시 접수일을 확인하시고 내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청약은 오후 5시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이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하시게 되면 접속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 넉넉하게 두시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선순위 신청자 수가 전체 공급 세대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공급주택의 경우 거의 서울 전역과 의정부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이 많아서 신청자 분들마다 거주지를 확인하시고 어디에 청약을 넣을 건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공급주택 유형은 크게 일반형 그리고 주거약자형 주택이 있는데요. 주거약자형 주택은 말 그대로 주거약자들을 위해 설치된 주택이고요. 주로 저층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문턱이 낮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이때는 최소한의 일부 기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데요. 미성년 세대주 같은 예외의 경우에도 이 공고문 세부 규정을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이 청약 원칙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무효 처리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단독 세대주일 경우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 아랫부분인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입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인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약 504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청자 세대에 속한 전원의 소득을 합쳤을 때 앞서 말한 금액 이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공급 부분을 보시면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즉 29, 39, 49형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먼저 뽑고 그 다음으로 거주지 순위를 봅니다. 반면 50제곱미터 이상인 59형은요, 70% 이하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 주택 청약 저축 순위를 봅니다. 정리하면 29, 39, 49형은 거주지, 59형은 청약 통장을 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주택 50%, 70%의 기준표가 나와 있으니까 신청자의 가구원 수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임산부인 경우에는 태아도 가구원에 포함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까 제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을 보고 거주지 순위를 본다고 했었죠. 거주지표가 의미하는 건 강남구 주택을 신청할 경우 강남구부터 용산구 거주자까지가 거주니 1순위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순위에 해당되겠죠. 그렇다면 아까 말한 50제곱미터 이상인 59형은 당연히 청약 횟수를 보겠죠. 59형 1순위가 되려면 청약 통장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하고요. 납입 인정 횟수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래도 동등하다면 자녀 수와 배점 합산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공고문 안에 배점표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배점들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 주거약자형의 경우에는 배점표가 다르니까 해당자의 경우 따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또한 이전에 국민임대주택에서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또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있던 예비 자격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대표적으로 일반 공급 부분을 보면서 공고문 설명해 드렸는데요. 주거 약자용 뭐 세부사항 기준들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무사히 청약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곡지구에 있는 국민임대주택 중에서 저희가 한 군데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 외로워서 제가 대단한 게스트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소영 주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소영 주임님이랑 같이 이제 단지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작은 도서관이라면서요?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네.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일단 뭐 책도 많이 좀 기증을 좀 받은 것 같고 근데 좀 네. 평소에 좀 책이랑은 좀 거리가 좀 있으실 것 같은 어떠세요? 책을 엄청 좋아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네. 가끔 읽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말고도 또 다른 부대 시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게스트룸이라든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굉장히 그 부대 시설이 아주 그냥 잘 갖춰져 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특히 네. 게스트룸이나 이런 어린이집 같은 시설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뭐 날씨도 좋고 네. 그 저희가 이 안에서만 하기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 마곡지구 한번 좀 이 공기도 좀 마셔보고 이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직접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주임님 저희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단지 내를 좀 이렇게 걷고 있는데 네. 일단 공기 한번 느껴보세요. 날이 너무 좋아요. 아, 네, 날도 좋고 이쪽에 바람도 잘 통해서 되게 공기가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날이 좋았어. 날이 좋지 않았어. 이번에 이거 편집했더라. 이번에 마곡지구는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참 그 동네가 쾌적하다, 깨끗하다 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게 뭐냐? 교통이 너무 편리한 거야.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마곡지구를 딱 집결을 해가지고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마곡나루역에서 걸어왔는데요. 네. 한 10분 정도면 여기 단지까지 충분히 도착할 시간이라서 그렇지. 접근성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맞아요. 특히 이쪽은 김포공항에 굉장히 가까워서 편의성도 좋고 접근성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실 대형마트도 주변에 쫙 깔려있고 영화관 있죠. 뭐 먹을 데 많죠.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 곳이 바로 이 마곡지구라는 거 다시 네. 말씀드리는데 자 이제 주인님과 함께 그 세대 중 한 군데를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좀 낱낱이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어디로 갈까요? 지금 이쪽에 있는 세대 하나 방문하겠습니다. 아 저기? 네네 오케이, 저기 오케이. 있는 세대입니다. 가시죠 가시죠 출발! 네. 오, 야, 현관이 굉장히 딱 넓직하네요, 그죠? 네, 현관이 되게 넓고 크게 잘 설계가 됐는데 특히 이 신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와, 야, 이게 넓게 잘 빠졌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창문이 되게 크게 나와 있어가지고 야. 채광도 잡고 환기도 잡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약간 막아놨지만 위에 크게 네, 환기를 할 수 있게 네, 구멍을 만들어놨어요. 아니 잠깐만 요런 데서는 딱 그 커피나 뭐 이런 거 한번 좀 드셔줘야 되고 약간 살짝 45도 사선으로 딱 기대해가지고 요렇게 카페에 오신 것처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압이죠. 아, 수압! 그리고 수납 공간입니다. 수압과 수납 라임 좀 맞추셨는데 그럼요. 야 무슨 뭐 나이아가라 폭포인 줄 알았어요. 네네 설거지하는 거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샤워해도 될 정도인데 네. 자 수압 일단 통과. 수납 공간은 어떨까요? 수납도 지금 보시는 바처럼 되게 좀 수납 공간이 여유롭게 뒀고요. 진짜 많네.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네. 도마 살균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따로 마련을 해서 칼이나 도마까지 소독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위에는 후드가 있는데 후드도 성능이 좋습니다. 오야 자동으로 그냥 네 되는구나. 열면 바로 작동됩니다. 좀 사이즈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딱 그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서재라던가 아니면 옷장 아니면 아이방 이런 걸로 활용하면 좋을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아 주임님 여긴 욕실인데 야 욕조가 딱 있네요. 네 이거 모든 세대에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유형에만 욕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코로나 때 지금 사우나 못 갔는데 여기서 이제 물 갈아놓고 이제 땜이랑 진짜 시원하겠다. 아 야 아니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게 잘 빠졌으니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네, 공간도 넓고 해서 네. 넉넉하게 가구 배치하시고 나머지 필요한 가구들은 별도로 따로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근데 저는 안 그래도 발코니가 대체 어디 있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네, 안방에 발코니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네. 가보시죠. 아, 여기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네,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네, 이쪽에 세탁기랑 건조기를 놓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공간이 좀 남는데 그러게요. 네, 이쪽에 남는 공간 같은 경우 작게 식물 키우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모든 서울 시민이 주거 고민, 주거 걱정 없는 그날까지 저희 SH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자, 오늘의 청약 서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